그러니까 우리 개인한테는 2년이나 굉장히 길지만은 인류 역사상에서 2년은 또 짧은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건너오면서 정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런 생각들, 힘들고 괴로웠던 점들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피알리 인문학 아카데미 3기에 함께 하게 된 작가 정인경입니다. 제가 1기하고 2기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과 토론을 하면서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한국과학사연구자고요.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했고, 또 ESC라는 변화를 위한 과학기술인 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학술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학사죠. 뭐 과학을 읽다, 뉴턴의 무정한 세계, 모든 이의 과학사경이, 통통한 과학책 같은 책을 썼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3기는 코로나 시대의 삶과 배움이라고, 팬데믹은 직접 이렇게 겪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에서 이 질병의 소공돌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코로나19에 관련된 과학책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과학적으로 책을 보면은 뭐 전염병의 역사, 그 다음에 공중보건,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여러 가지 모든 과학기술이 통합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런 정말 재난 상황이죠. 제가 전체적으로 이 아카이빙을 하면서 참 느낀 바가 참 많아요. 아침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책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질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좀 성찰하고 그래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도, 이런 독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 과학책들을 아카이빙 하면서 느꼈던 상황들을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전염병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뉴노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가 이제 새로운 정상의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실 준비 없이는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사회적 노력, 정치적 공동체, 이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시민 참여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까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죠. 사실 페스트는 1947년에 써진 책이에요. 까뮈가 이 책을 처음으로 구사한 건 1941년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지금까지도 까뮈가 사실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우연적으로 벌어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이 대처하는 어떤 그런 반응,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들을 하고 이런 책을 썼어요.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초월하려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도피하려고 하고, 까뮈가 주인공으로 내세운 의사 같은 분은 이 재난상에 맞서서 질병이라는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페스트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작년과 올해 어떤 모습 속에 살아왔나라고 되돌아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봤는데 데이비드 쿼먼의 이 책은 정말 명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과학책하면 과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표라든지 그림으로 딱 한 장에 보여주는데 이 책에서는 전혀 그림이나 표가 하나도 안 나와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글로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서술된 책이에요. 카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생태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냥 바이러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기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고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추적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갔는가, 그리고 뉴노멀의 시대에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강연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다 정신적으로 아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뭔가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어요. 모두 다 그 무력감,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뉴노멀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소연을 토로한다라고 그럴까? 자기가 겪었던 힘든 이런 이야기도 만드는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속에서 또 희망을 찾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노멀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가 참여한 만큼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좋은 시대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근시안적인 어떤 그 뭐 확진자가 몇 명이야, 확진이 어떤 작용이야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패스트라든지 많은 것들을 다룬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크고 넓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한테는 2년이나 굉장히 길지만은 인류 역사상에서 2년은 또 짧은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건너오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런 생각들, 힘들고 괴로웠던 점들은 또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1기, 2기에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도 그 모여주신 분들이 좋은 대화를 많이 해서 제가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부탁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그 과학자분들이라든지 연구자분들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마음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들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의 책 읽기죠. 삶과 배움에서도 각기 자기가 선 자리에서 솔직한 자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